창세기 12장을 공부하겠습니다. 창세기 12장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스데반의 설교를 보면은 영광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났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을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영광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그 하란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너희 본토를 떠나라. 너희 친척을 떠나라. 아비진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렇게 말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신앙에 꼭 비교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우리 믿음의 조상인데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찾아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나타나서 여러분을 찾아서 구원을 시킨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오든지 여러분이 찾아와서 수없이 예수 믿으라고 권면했지요. 사람들에게 권면을 수없이 받고 난 다음에 예수를 믿게 된 사람 손으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권면을 받아서 믿게 된 사람 그리고 손 내리시고 아무도 권면하였는데 자발적으로 나온 사람 한번 손으로 봐주십시오. 자기 스스로 나온 사람. 예. 자우간 권면을 받아서 나왔든지 자발적으로 마음에 걸려 나왔든지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아버지께서 내게 오게 하지 아니하시면 내게 올 자가 없나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이러신 것처럼 우리 각자에게도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회개하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냐. 아브라함에게는 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했는데 우리에게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왔나니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회개란 뭡니까? 회개란 것은 우리의 죄악의 옛 세계를 떠나라는 것입니다. 죄악 가운데 살았던 우리의 본토를 떠나고 죄악에 살았던 모든 우리의 친척을 떠나고 우리 마귀의 아비 집을 떠나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다는 것은 여러분 완전히 흑암의 권세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 나라로 옮겨오는 새로운 삶의 큰 변천을 말합니다. 이런 변천 없이 그저 단순히 종교만 마음속에 받아들임으로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구원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을 때 크게 회개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음속에 크게 회개해서 내가 살던 이 세상을 떠나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우리가 지금 먹고 있고 마시고 직장을 지고 사는 이 세상이 아니라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세상 자랑을 따라 사는 죄악의 세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죄의 세상을 내가 등져야 돼요. 회개하면서 세상대로 사는 그 습관을 우리가 그대로 가지고 하늘나라에 들어올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죄악의 세상을 등지고 그리고 죄악의 친구들 이것을 등지어야 됩니다. 예수 믿고 난 다음 여전히 죄악의 친구들과 어울려서 그 길로 걸어갈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죄악의 세상을 등지고 죄악의 친구 집을 등지고 죄악의 아비인 원수 마귀를 등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걸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의와 평강과 희락이 충만한 나라, 그리고 예수를 믿는 많은 친구들, 그리고 우리 천지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에게로 돌아오는 완전히 삶의 바탕에서부터 운명이 달라지는 이런 변혁이 일어나는 것이 우리 예수 믿는 것입니다. 바로 아브라함에게 일어난 변화가 그겁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 부르심을 받았을 때
완전히 본토를 떠나라. 친척도 떠나라. 아비 집도 떠나라. 그러고 난 다음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말씀한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불러내시면 또는 우리를 인도해서 들어갈 땅이 있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서 성경에 보면 믿음으로 갈 바를 모르고 나아갔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들으면 믿음을 혼합해서 실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인간의 이성으로 계산을 하면 안 됩니다. 순수하게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믿음으로 나가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 그 나이가 75이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75 이상 되신 분 한번 손 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거의 없습니다. 75 이하가 되신 분 한번 손 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거의 다 손을 드시는데요. 여러분, 창창 젊은 나이입니다. 75대는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불러서 세일을 시작하는데 75 이하인 여러분과 저는 12번도 세일을 더 시작하고도 나온 분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이제 나이가 많아서 끝장났다. 나 같은 사람 하나님이 쓰겠느냐? 이런 생각이 아예 말해야 돼요. 여러분 모두 다 하나님께서 쓸 수 있는 훌륭한 후보자들인 것입니다. 우리가 오직 하나님의 레이마를 받으면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그 말씀을 받아들여서 실천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레이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지시의 말씀, 이 하나님의 지시의 말씀은 여러분 반드시 성경하고 일치한다는 것 잊으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꿈으로나 환상으로나 묵시로나 음성으로나 그 무엇으로 주시든지 그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성경하고 일체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글로서 기록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 성경과 일치하지 않으면 그것은 단호하게 버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계시 중에는 여러분 자기 영이 계시하는 것이 있습니다. 자기 마음의 간절히 소원함으로 말미암아 자기 영이 계시하는 것이 있어요. 자기 영이 계시해서 그런 꿈도 꾸고 그런 환상도 보는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마귀가 계시를 갖다 주는 것이 있습니다. 마귀도 꿈도 꾸게 하고 환상도 묵시도 환청도 듣게 하는 것입니다. 마귀가 주는 계시도 있고 또 순수하게 성령께서 주시는 꿈과 환상과 묵시와 계시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분별하기 위해서는 언제나 우리가 받는 하나님의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과 깊이 견주어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것이면 이것은 단호하게 하나님께로 온 계시는 아닌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의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세상 자랑을 통해서 왔든지 악한 사탄에게서 온 것입니다. 이러므로 이것은 단호하게 뿌리째 잘라내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영을 다 믿지 말고 이 영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지 사탄에게서 온 것인지 분별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 자신이 혼자 분별이 안 되면 나보다 신앙이 훨씬 좋으신 분들에게 가서 분별을 해달라고 부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분명한 레마인 것을 알고서 그것을 믿고 나가면 큰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면 반드시 하나님은 그 뒤에 축복을 약속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명령에 믿고 순종하면 그 뒤에는 언제나 젖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의 축복이 약속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이 똑같은 약속을 주었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이게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겠다 했습니다.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십니다. 하나님은 복을 주십니다. 예수 믿고 복받을 것 생각하지 말라. 기복신앙은 나쁘다. 이런 것은 성경의 가르침과 틀립니다. 그러므로 그것이 어떻게 유명한 신학자를 통해서나 목사를 통해서 가르친다고 하지라도 성경에 어긋나는 것은
우리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복을 주는 하나님이 아니다. 하나님께 복 달라는 것은 기복신앙이라 잘못되었다. 이런 말은 성경과 어긋납니다.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말씀하기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복의 근원인 하나님 것입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우리가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지면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는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는 삶을 사는 이상 하나님께 복을 구하는 것 나쁘지 않습니다. 이거 기복신앙이라고 해서 정죄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불신앙하고 불순종하면서 복을 구하는 것은 그것은 미신적인 것이지만 하나님을 순종하고 믿으면서 복을 구하는 것은 그건 당연한 이치죠. 그래서 하나님은 믿고 순종한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이름을 크게 유명하게 만들어서 너는 복의 근원이 되길 지시하십니다. 자기만 복받는 것이 아니라 다른 많은 사람에게 복을 나누어주는 사람이 되겠다. 이것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셔서 나만 복을 받을 뿐 아니라 이 복으로서 모든 사람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이런 사람이 되기를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내 잔이 넘쳐서 다른 사람하고 나누어 마실 수 있는 이런 사람이 되는 것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여기에서 여러분 하나님이 축복한 사람에게는 손을 대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축복한 사람을 저주하면 하나님이 그 저주가 그 당사자에게 돌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축복한 사람을 축복을 하면은 그러면 그 축복이 그 당사자에게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 사랑하고 복받은 사람에게 대한 거대한 약속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 말하면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하나님이 축복을 한 나라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지금 1천만의 성도가 있으며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사용해서 마지막 복음을 증거하는 재상의 나라로 삼으려고 축복을 해놓으셨습니다. 그러므로 대한민국을 현재 축복하면 축복하는 그 나라도 복을 받습니다. 그러나 우리 대한민국을 저주하면 저주하는 그 나라가 오히려 당사자에게 저주가 돌아갑니다. 그것은 왜냐? 오늘 이 시점엔 하나님께서 한국을 축복하고 있는 시점인 것입니다. 그래서 김일성과 김정일이가 한국을 저주하니까 온 세상이 다 돌아서서 이북을 저주하지 않아요. 그렇죠? 요사이 신문이나 테레비 보십시오.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일본이나 도라파 이시나 온 세계가 일어나서 칼기 폭파에 대해서 이북에 대한 징계를 가하고 질타를 하고 저주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북이 우리를 저주하려고 하다가 온 세상에 버림을 당하고 저주를 받는 실상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를 우리가 저주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은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미국이 여러분 오늘날 크게 흥황한 것은 미국에 유대인 500만 명 이상이 살고 있습니다. 미국은 유대인들을 탁 품에 품어넣었어.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자유롭게 살게 해줬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이 정치계나 경제계나 언론계 유대인들이 줄기차게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미국의 대통령이 되려면 유대인하고 대결해서는 대통령이 못 됩니다. 그만큼 미국의 유대인 세력이 강하게 됐습니다. 이와 같이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잘 품에 품어주니까 하나님께서 미국을 굉장히 축복해 주어서 세계 1대 강국을 만들었습니다만 소련도 약 500만 명의 유대인이 살고 있는데 유대인들을 그냥 짓밟고 핍박을 가하고 유대인들의 삶을 고통스럽게 했기 때문에 소련이 저주를 받아가지고 소련의 경제가 엉망입니다. 소련은 군사대국이지 일반 국민들의 경제 수위는 우리 한국보다도 훨씬 못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혈통으로서는 이스라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오므로 온 천하 만국이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복을 얻겠다고 약속한 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4절에 보면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가고 믿고 순종하고 나갔었습니다.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에 떠날 때 그 나이 75세더라.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례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여기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고 순종은 했음에도 불구하고 탐심이 그의 생활 속에 붙어 있었습니다. 믿고 순종해도 탐욕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도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믿고 순종을 하면서 탐욕을 못 버려요. 예를 들어 말하면 사업하는 사람들이 11조를 자기 월급에 치는 하나님께 11조를 믿음으로 내고 순종하지만은 사업에는 11조 안 됩니다. 아이고 하나님 사업은 보지 마세요. 월급만 11조를 뗍니다. 그리고 믿습니다. 근데 안 믿나요? 믿기는 믿었어요. 믿고 순종은 했으나 탐욕이 붙어 있어서 그 탐욕이 재난을 가져옵니다. 아브라함이 믿고 순종해서 가기는 갔는데 하나님이 말씀할 때는 뭐라고 했습니까? 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고 했는데 아브라함이 떠나기는 떠났는데 많이 술에 씻고 갔어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누구도 그와 함께 갔다고요? 롯은 뭡니까? 조카죠? 친척입니까? 아닙니까? 친척 떠나라고 했는데 친척을 데리고 갔어요. 친척을 떠난 친척도 있고 또 데리고 간 친척도 있어요. 친척을 떠났는데 롯도 데려가고 그 다음에는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례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났습니다. 그러면 하란에서 얻은 모든 소유는 뭡니까? 예? 전토지요. 하란에 모은 재산을 갖다가 떠나라고 했는데 그 재산을 전부 술에 싣고 가시니 전토를 싣고 간 겁니다. 이러므로 순종은 하기는 했는데 믿기는 믿었는데 100% 하지 못하고 탐욕이 붙어서 그래서 완전하게 전토를 떠나지 못하고 전토를 술에 씻고 완전히 친척을 떠나지 못하고 조카를 데리고 그리고 아비 집은 떠나셨습니다. 그리고 자기 아내와 함께 출발해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가셨습니다. 원래 하나님 명령대로라면 자기 아내 사례의 손만 잡고 믿습니다 하고 떠나라는 것입니다. 다른 것 다 적혀놓고. 그런데 어디 사람이 그러나요? 아이고 아까워라. 내가 피땀 흘려 모한 재산 두고 어떻게 가노? 그래서 탐욕이 들어와서 가져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탐욕은 모든 사람이 예수 믿을 때 다 크고 적은 분량은 있지만 탐욕이 같이 따라오는데 그 탐욕을 하나님이 떼는 길이 있습니다. 그 탐욕은 여러분 부탁에서는 절대로 안 떨어져요. 탐욕은 바삭하게 얻어맞으면 탐욕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탐욕이 적으면 적게 때리고 탐욕이 많이 붙어있으면 많이 때려서 박살이 나면은 탐욕이 대굴대굴 떨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그럼 벌써 아브라함이 벌써 얻어맞게 돼 있어요. 여러분 성의 속에 하나님이 채찍을 때리거들랑 와이구 나를 왜 때립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내 속에 탐욕이 같이 따라 붙었지 않았냐 그것을 살펴봐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때리는 이유는 탐심이 붙어있기 때문에 때리는 것입니다. 이 탐욕이 얻어맞을 때 그냥 빨랑빨랑 벗어버려요. 그러고 난 다음 꿇어 엎드려서 회개하면 하나님은 곧장 안 때립니다. 때릴 필요가 없는 사람은 왜 때려요? 그러나 아무리 때려도 안 벗고 자꾸 고집을 부리면 나중에 아예 피명이 들도록 얻어맞는다 말입니다. 이제 아브라함이 얻어맞는 장면이 나옵니다. 보십시오.
6절에 아브라함이 그 땅을 통과하여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하였더라. 가나안 사람이 사는 땅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그가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를 위하여 그곳에 단을 쌓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났다고 했는데 이 여호와는 누구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원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어대 그 품에서 독생하신 예수께서 나타내시나니라. 그렇게 말씀했죠. 하나님은 영이시라.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라는데 영을 누가 봅니까? 그러므로 구약시대에 야훼 하나님이 나타났다, 여호와의 천사가 나타났다 그러면 보통 천사 아니고 여호와의 천사가 나타났다 이러면 그건 다 예수님인 것입니다. 이 세상에 태어나기 전에 있던 구약시대 모습으로 나타난 예수님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 아브라함에게 나타난 이 여호와는 아브라함의 눈으로 보았거든. 이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영광의 광채시여 그 본체의 형상이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그가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를 위하여 곳에 기념단을 쌓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에게 주겠다고 수차 약속을 했지만은 이 약속이 이루어진까지는 시간이 상당히 걸렸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 주셨다고 해서 제각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약속을 하시더라도 이 약속이 이루어지는 시간은 하나님의 계획에 있지 우리 계획에 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약속이 내 생각대로 쉬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가 낙심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래 참고 기다려서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거기서 베델 동편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스는 베델이요 동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그게 단을 쌓았다는 것은 오늘날 말하면 교회를 세웠다 그 말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릴 처소를 세웠다. 왜냐하면 단을 쌓고 그곳에 제물을 얹어 제사를 드리는데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제단을 쌓고 제물을 드리고 하나님을 경외하셨습니다. 그러나 살기가 어려워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아브라함이 방황을 합니다. 왜? 가나안 땅에 들어오니까 기근이 막심합니다. 물이 없습니다. 첫째로. 그리고 짐승들을 먹일 풀이 없어요. 아브라함은 목 죽어버렸기 때문에 짐승을 먹여야 되거든. 그러므로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는 들어왔는데 그가 한 곳에 안주를 하지 못한 것은 물도 없고 풀도 없고 하도 기근이 심한지라 물이 있고 풀이 있는 땅을 찾아서 그는 자꾸 옮기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델 동편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고 쓰는 베델이여 동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더니 또 점점 남방으로 물과 풀을 찾아 옮겼었습니다. 10절에 보면 그 땅에 기근이 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우거하여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도대체 하나님께서 크게 복을 주겠다고 가라고 한 가나안 땅에 왔는데 가나안 땅에 도착해 보니까 그곳에 기근이 심하였다 했습니다. 보통 정도가 아니라 굉장히 심했어요. 왜 하나님께서 약속을 어겼나요? 아니옵시다.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는데 하나님 약속을 주시기 전에 그 벌레처럼 붙어있는 탐욕을 떼야 됩니다. 탐욕을 두고 그대로 복을 주면 나중에는 망해요. 탐욕은 우리를 파멸시키는 원수가 됩니다. 부패의 근원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탐욕을 떼고 축복을 하는데 아 가나안 땅에 잔뜩 전토를 싣고 오고 아비 집을 싣고 왔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근을 보낸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자기가 가져온 재산 다 없앴습니다. 종들 다 달아나버리고 짐승때 다 굶어 죽고 결국 남은 것이 뭡니까? 아브라함은 자기의 아내와 조카가 남았습니다. 그런데 조카도 돌려보냈습니다. 그럼 애굽으로 내려갈 필요 없어요. 조카도 내려보내고 하나님이여 잘 모르겠습니다. 내가 근원적으로 순종할 걸 잘 모르겠습니다. 그럼 좋은데
자기는 아브라함은 자식이었기 때문에 조카를 친아들처럼 칭하고서 거기에 미련이 있어서 조카를 도로 고향 땅으로 돌려보내지 못해요. 종들은 다 도망쳐버리고 짐승들은 다 죽었지만은 그러나 조카를 돌려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명령에 전적 순종이 아닙니다. 네, 전토를 떠나라 하시면 전토는 이제 다 떠났어요. 친척을 떠나라 했는데 친척 조카를 못 떠나보냅니다. 아비 집은 떠났는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근을 중지시키지 않습니다. 이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면 얼렁뚱땅 명령에 순종하는 채 하지를 못합니다. 우리는 끝까지 상세하게 하나님 명령에 순종해야 돼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제 보십시오. 그 조카 롯이 그 탐욕이요 시련이 되어서 밥 달라고 내리 울어졌기니 할 수가 없어서 이 땅에는 살 수가 없으니까 애굽으로 내려가자. 그래서 세상으로 타락해 가는 것입니다. 언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보고 애굽 가라 하십니까?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했지. 가나안 땅으로 가라 했지. 애굽으로 가라는 말은 안 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1차 타락입니다. 그 아브라함 같은 위대한 믿음의 조상도 한번 믿었다가 시련을 겪으니까 일단 타락해서 세상으로 한번 내려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 믿다가 여러분 탐욕 때문에 하나님이 탐욕을 깨뜨리려고 막 시험을 보내면 시험의 늘이 얻어맞고 난 다음에 당분간 세상에 방학을 하러 내려가는 사람들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도 세상에서 방학 좀 보내다가 또 더 얻어맞아가지고서 돌아온 사람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세상에서 방학 한번 해본 사람 손 들어보십시오. 이 손 많이 들지. 그 왜냐? 시험에 부딪혀서 고통이 다가오니까 그만 회개할 것은 잊어버리고 인간의 수단과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다. 그래서 당장 배가 고프니까 애굽 땅에는 내려가면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니까 그만 죄악의 애굽 세상으로 내려가죠. 애굽 세상에는 하나님이 없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그 땅에 기근이 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우거하려 하여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11절에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를 때 그 안에 살에 들어 말하되 나 알기에는 그들은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들을 볼 때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고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컨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대로 인하여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인하여 보존하겠노라 하니라. 자, 이제는 애굽에 내려갈 때는 하나님의 명령에 거역하고 내려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이여 나와 내 아내와 조카의 생명을 보존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자신이 없어요. 왜? 하나님의 뜻에 거역해서 내려가는데 어떻게 하나님께 축복을 달라고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을 일단 떠나면은 그 다음에 인간의 수단과 방법을 다 취해야 돼요. 근데 내가 보기에는 아브라함의 아내 사례가 굉장히 미인인 같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보다 10살 아래인데 아브라함의 나이 75세인데 그러니까 사례의 나이가 85살 아니겠습니까? 그 아내가 65세인데도 어찌나 이뻤던지 또 남편 보기에 그만큼 이뻤으면 다른 사람 보기에는 눈이 황홀했을 것입니다. 대개 왜 남편은 부인하고 오래 살다가 보면 이쁜지 안 이쁜지 알 수가 없어요. 그치 그런가 보다 싶으지. 그런데 아브라함이 보기에도 아리따운 여인이라. 그러므로 틀림없이 애굽에 내려가면 사람들이 야, 저 눈이 부시게 황홀한 이쁜 여인을 데리고 왔다. 그러므로 우리 저놈 죽여버리자. 그리고 그 부인을 빼앗자. 그렇게 해서 죽이고 빼앗을 것이라. 그 당시에는 뭐 국제법도 없었고 또 요사이와 같이 이렇게 개명된 세상도 아니었으니 아예 죽이고 빼앗는 일을 예사로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아무래도 이제는 애굽에 내려가서 자기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는 자기 아내에게 사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날 보고 남편이라고 하지 말고 오빠라고 해 주십시오. 그러나 나는 당신을 동생이라고 할 테니까 그래야 내 생명이 부지가 되지 안 그러면 난 죽을 테니까 당신에게 내 은혜 좀 얻으십시다.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자, 사람이 여러분 타락해지면 그 다음부터 어느 정도 낮아지느냐 자기 아내를 시집 보낼 정도로 낮아집니다.
그런데 내가 보면 사례가 굉장히 착한 여인이었어. 보통 부인 같으면 이 양반이 미쳤어 돌았어 그럴 건데, 그 남편 시키는 대로 시키는 대로 오빠 오빠하고 따라다니면서, 또 남편이 시집 가라 하니까 두 말하지 않고 또 시집 갔습니다. 부인은 이렇게 순종하는 부인을 만나면 그 남편은 행복한 남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대개 부인이 남편 말 한마디 하면 두 마디씩 하고, 그래서 남편에게 결코 이론으로 이겨서 남편을 휘어잡고 그러고 자기 고집대로 나가면은 남편이 어떻게 되느냐, 외면적으로는 부인에게 집니다. 말을 해서 이론적으로 부인에게 남편이 꺾이지요. 그러고 부인이 고집을 세우고 자기 스스로 나가면은 그 다음부터 그 남편은 애정의 남편이 안 되고 이무적인 남편이 됩니다. 이제는 합법적으로 결혼하고 처자식이 있으니 안 살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런 이무적으로 그 부인하고 살면서 그 남편의 마음은 구만리 창공을 날아가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걸 꼭 알아야 돼요, 자매님 여러분. 여러분 생각에 남편하고 인원을 다 쳐서 남편을 꺾고 난 다음에 속이 시원하다. 난 너 목을 탁 꺾었다. 그러고 우리 집에서 내 주장으로 나간다 하고 부인이 막 걸고 나갑니다. 그럼 남편 집에 와서 아무 말도 안 해요. 왜냐? 한두 번 싸워봤다가 저거 지니까 이제는 자꾸 부인하고 싸워서 이길 수도 없는 일이고, 늘 지니까 하루 이틀 싸울 것도 아니고 하니까 그만 남편이 복종을 해버립니다. 포기해버려요. 난 너하고는 안 싸운다. 그러고 당신 뭐 하는 대로 해라. 아주 집에서는 착한 노릇 하는 것처럼 남편들이 하지만은 그 마음이 구만리 장천을 날아가 버리면 그때부터는 몸만 데리고 살지 마음은 빼앗겨버리고 맙니다. 그런 바보짓을 해서는 되겠어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대로는 아무래도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됨과 같다고 해놓고, 얼마나 음악에 명예해야 하면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 복종하는 것처럼 남편에게 복종하라. 아마 어떤 부인들은 이 내 말 들으면 이 문명한 사회에 여성 해방이 활발하게 정의된 이 시점에 어디에 저런 캐캐먹은 소리를 하노? 그렇게 말할지 모르겠지만은, 그러나 이 성경 가르친 대로 안 하면은 남편을 잃어버립니다. 남편을 잃어버리고 살 것이냐, 남편을 자기 품 안에 품고 살 것이냐, 그 두 가지 하나를 택해야 되는 것입니다. 부인이 남편에게 늘 끼고 남편 늘 가정의 머리로 주님 성인이 섬기면, 부인이 손해는 갔지만 손해나지 않으면 남자라는 것은 상당히 우직스럽고 좀 어리석습니다. 부인이 그렇게 순복해주고 사랑해주면 남편들은 간까지 뽑아가다가 바칩니다. 시킨 대로 한다고, 시킨 대로. 일어나면 일어나고, 앉으라면 앉고,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오고, 시킨 대로 한다고. 아, 그렇게 해서 데리고 살지. 왜 그놈을 갖다가 목을 꺾어가지고서 내리 휘저어가지고서 잃어버리고 살겠습니까? 이 남자라는 것이 그렇게 완악한 존재가 아닙니다. 좀 바보스러운 사람이 많지만은 대개의 경우에 부인이 아주 순복하고 잘해주면 그만 부인에게 아주 완전히 빠져버립니다. 녹아가지고서 아이스크림 같이 되어버립니다. 아이스크림 같이. 그런데 이 사라는 바로 그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에게 전적으로 순종하고 따르는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애굽으로 내려가면서 아브라함이 내가 당신으로 인하여 내 생명도 보존되고 나도 밥 먹고 안전하게 살게 해달라고 하니까 그 부인이 그렇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14절 보면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의 심히 아름다움을 보았고, 보십시오. 보통 아름다운 게 아니라 심히 아름다웠다고 그랬었습니다. 나도 한번 봤으면 좋겠어. 얼마나 아름다웠는지.
바로의 대신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 칭찬함으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취하여 드린지라. 그러므로 바로의 그 임금의 대신들도 그냥 이 사라를 보고서 그 미몸에 취해가지고 임금 앞에서 칭찬했습니다. 그러니 바로가 애굽에 들어오니까 그 사라의 미모가 온 장안에 소문이 쫙 퍼졌습니다. 아예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같이 아름다운 여인이 왔다. 소문이 쫙 퍼지니까 바로의 대신들까지도 구경하러 왔어요. 그 대신들도 보고 난 다음에 아예 그냥 황홀해서 바로의 임금에게 그 여인에 대해서 칭찬함으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취하여 드린지라. 취하여 드렸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바로의 가족으로 만들었다 그 말인 것입니다. 즉 바로의 아내로 만들었다 그 말인 것입니다. 뭐 얼마나 좋습니까? 바로야 보니까 그렇게 휘황찬란하게 이쁜 부인을 데리고 아주 가시같이 못생긴 아브라함이 들고 왔는데 너 누구냐? 내 여동생입니다. 저 누구냐? 우리 오빠예요. 됐다! 참 웬 떡이냐? 그리고 당장 그 궁으로 취해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날로 임금님의 왕녀가 되고 말한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당당하게 바로 왕의 처남이 되고 말한 것입니다. 참 기가 막혀. 그러므로 여러분 절대로 안 믿는 사람에게 우리 조상 이야기하지 마세요. 우리 끄지 할 이야기지. 조상 이야기했던 큰일 난다고. 아주 자랑할 만한 조상은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이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은 성경은 여러분 얼마나 정직한지 어지간하면 우리 조상을 아주 찬란하게 꾸며서 보호해 줄 것 같은데 불구하고 그 한 행위는 하나님께서 그대로 드러낸 것입니다. 이러므로 성경은 아주 정직한 책입니다. 성경은 그러므로 성경을 믿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16절에 이에 바로가 그를 인하여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약대를 얻었더라. 이제 부자 됐어요. 마누라 시집 보내고 부자 됐더라. 참 나 부자 안 되고 그런 거 안 하겠어. 아브라함 우리 조상이 좀 쓸개가 없은 것 같아요. 어떻게 그러고 살았는지 내가 도저히 상상이 안 돼. 그래도 뭐 아브라함은 태연자기하게 그 궁에서 아침, 저녁, 점심, 저녁 잘 먹고, 그리고 그 부인이 나와서 오빠, 그러면 왜 그래? 그러고, 살아. 그렇게 하고도 하나님의 자비를 얻어 구원을 바란 것을 보면, 하나님이 이 세상에 죄를 짓고 불의하고 추악하고 버림을 받아야 마땅한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이 용서하고 구원해 준다는 여기에 증표로서 보여준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조상도 이렇게 한때는 아주 낭패를 당한 때도 있었는데 나중에 회개하고 돌아오니까 하나님이 받아주시고. 그런데 하나 놀라운 사실은 아브라함이 애굽에 내려가고 난 다음에는 제단 쌓지 않았었어요. 예배 안 드렸습니다. 제단 쌓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예배도 안 드리고 기도도 안 했어요. 완전히 타락했습니다. 그러니 그렇게 위대한 믿음의 조상도 하나님을 믿고 순종해 나왔다가 탐욕 때문에 그만 애굽으로 내려가고 난다면 깨끗이 타락했습니다. 애굽에 얼마 동안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나 상당한 기간 애굽에 있은 것이 틀림없습니다. 왜? 어린 애기 같은 조카를 데리고 갔는데 애굽에서 나올 때는 조카가 어른이 돼가지고서 장가 들어서 그래서 조카도 살림이 나서 많은 짐승떼를 거느리고 나올 정도였었으니까 얼마 동안 오래 애굽에 있었다는 횟수는 말하고 있지 않은데 꽤 오래 있은 것 같다. 그러니 하나님이 너무 창피를 주면 불쌍할까 싶어가지고서 사례가 바로하고 살은 횟수는 말씀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하나님이 감추어 주었어요. 그러나 내가 보기에는
아내를 바로에게 시집을 보내고 그게 횟수가 지난 것 같아. 그러지 않고야 손목을 잡고 내려간 조카가 애굽에서 나올 때는 일가족을 이루어서 나오게 되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야간 아브라함은 큰 부자 되었습니다. 그는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약대를 얻었으니 이제는 잃어버린 것 도로 다 찾았죠. 그러나 1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례의 연고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린지라. 아, 바로의 집안에 재앙이 다가왔습니다. 뭐 우한 질고가 끝이질 않았으니 바로가 그 당시에는 점치는 사람들 가지고서 운명을 결정했으므로 온갖 애굽에 있는 점성술사를 다 불러다가 이 재앙이 왜 왔냐고 점을 쳤지 않겠습니까? 그 귀신도 여러분 어떤 때는 조그만치 참말도 한다고. 귀신은 바늘끝만 진 참말을 하고 난 다음에는 전봇대만한 거짓말로 끌고 가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조금 참말을 해서 그걸 믿고 나면 그 다음 그걸 따라서 큰 미혹으로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바울 선생이 신라와 함께 빌립보에 가서 복음을 전개할 때 점치는 처녀가 뭐라겠습니까? 여러분이요, 이 사람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사자로서 구원에 대한 도리를 가르치는 분입니다 하고 따라다니십니다. 그 참말을 했다고, 그 점 올바르게 쳤다고요. 그러나 바울 선생이 점치는 귀신아 이 소녀에게서 나오라 그렇게 말한 건 즉시로 나와버리고 그 소녀는 점을 칠 수 없게 됐습니다. 그 결과는 잡혀가지고서 주인들에게 얻어맞고 빌립보 감옥에 갇혔지 않습니까? 귀신도 어느 정도 참말을 한다고요. 그러나 그 다음에는 파멸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 소가 넘어가면 끝없는 수렁으로 끌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틀림없이 이 애굽의 궁전에 있는 모든 점성술사를 다 불러다가 이 재앙이 왜 왔노고 할 때 이 사례는 아브라함의 동생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아내입니다. 그렇게 나왔을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부르고 사례를 불러서 문초를 하니까 인신직고를 했습니다. 사실 우리 애굽에서 살려내려 왔다가 내 아내가 너무 이쁜 거로 겁이 나서 동생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나는 우리 남편을 살리기 위해서 오빠라고 했습니다. 이실직고를 했습니다. 근데 뭐 온칸 하나님이 재앙으로 내리 바로의 가정을 때렸기 때문에 바로가 겁이 나가지고서 하루속히 이 사람들을 밖으로 내어 쫓아야 되겠다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래서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이렇게 대접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고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나로 그를 취하여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며 그들이 그 아내와 그 모든 소유를 보냈더라. 그래서 우리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은 아내를 시집 보낸 사람이고 또 우리의 믿음의 할머니 사례는 두 분을 시집 간 할머니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한번 시집 갔다가 바로 왕에게 한번 시집 갔다가 두 분을 시집 간 조상이. 그러므로 우리끼리만 알고 다른 데는 말하지 맙시다. 자, 13절에, 13장에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나올 때 그와 그 아내와 모든 소유며 롯도 함께하여 남방으로 올라가니 네게브 사막을 통해서 애굽으로 내려간 그들이 애굽에서 다시 이제 저 유대의 남방 네게브 사막 있는 곳으로 이제 올라갑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나올 때 그 아내와 그 모든 소유며 롯도 함께 남방으로 올라가니 자 아브라함에게 육축과 은금이 풍부하였다. 자, 어떻게 되었든 마누라를 팔았든 안 팔았든 아브라함이 이제 올라올 때는 굉장한 부자가 돼서 올라왔어요. 그래서 아내 덕을 톡톡히 봤습니다. 아담은 아내 때문에 에덴 동산도 다 잃어버렸는데 또 아브라함은 아내 덕분에 이 성경에 보니까 육축과 은금이 풍부했습니다. 그러니까 망하는 것도 아내 잘못만 하면 망하고
부자가 되는 것도 아내 잘 만나면 부자가 되고 이래저래 여자가 참 문제는 문제입니다. 그 아브라함은 그 부인 때문에 큰 부자가 됐어. 그가 남방에서부터 발행하여 베델의 이름에 베델과 아이 사이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보십시오. 애굽에서 나와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오니 옛날 그가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서 나왔을 때 처음 단을 쌓고 하나님 예배드린 그곳에 와서 다시 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애굽에서 비로소 올라와서 회개하고 참으로 신앙으로 다시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이러므로 사람이라는 것이 여러분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한때 하나님을 믿고 그냥 은혜를 받고 계시도 받고 환상도 받고 할렐루야를 하다가 그만 시련을 만나서 깨끗이 하나님 잊어버리고 세상으로 나갔다가 그 다음에 또다시 그곳에서 때가 오면 하나님이 부르셔서 회개하고 교회로 돌아오는 사람 많습니다. 이러므로 한번 예수 믿고 타락했다고 해서 버림받은 줄 알고서 발길로 차버리면 안 됩니다. 그 사람 시련의 기간을 통하지만은 그럴 때 잘 타이르고 기도해주고 도와주면 또다시 회개하고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세상에 보면 잘 믿다가 타락한 사람 수없이 많아요. 이런 사람들 다 애굽으로 내려간 아브라함이요. 이런 사람들 잘 돌봐주면 다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자 보십시오. 조카 롯도 벌써 한 살림 마련해서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그 땅이 그들의 동거함을 용납지 아니하니 곧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습니다. 이제는 아브라함 아저씨와 조카가 함께 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들 소유가 많아서 도저히 비잡아서 한 곳에서 같이 살 수가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족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하였는지라.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은 사람이기 때문에 여기 아저씨와 조카가 서로 맞다들어 싸우니까 아따 이터면 좋다고 달라들어서 공격해가지고서 그들의 소유를 다 빼앗아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상당히 조심스러운 상황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자, 아브라함이 그만 조카를 안 데리고 왔더라면 아예 애굽까지 내려올 필요도 없으실 것이고 또 애굽에 있다가 올라와셔도 내내 조카가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껏 여러분 가지고 오면은 내내 그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골육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리라. 이제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명령한 대로 최후에 순종하기로 작정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친척을 떠나기로 했죠. 그래서 아저씨가 먼저 양보를 하는 게 조카보고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고 이제 우리 헤어지자. 어지간히 너 데리고 왔다가 고생 많이 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 헤어지자. 이제 최후에 하나님 앞에서 그는 하나님의 명령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자리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10절에 보니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들을 바라본 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는그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자,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들을 바라본 하면 따라 마십니다. 눈을 들어 바라보았다. 이게 바라봄의 법칙입니다. 우리가 눈을 들어 바라보면 그 바라보는 것이 내게 끌려오든지 내가 그에게 끌려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라봄의 법칙을 가지고서 우리가 눈을 들어 바라보면서 마음속에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서 바라보면 이 바라봄의 법칙에서 끌려갑니다. 우리가 그 목적지로 끌려가든지 그 목적물이 우리에게 끌려오든지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잘못 바라보면 신세를 망치고 잘 바라보면 큰 하나님의 은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조카 롯은 잘못 바라보았어요. 그가 눈을 들어서 요단들을 바라보고 소돔과 고모라를 바라보았습니다. 죄악의 도성 소돔과 고모로 음란과 방탕의 도성 소돔과 고모라를 눈을 들어 바라보았습니다. 그 요단강 물이 넘실거리고 풀밭이 좋고 꼭 에덴 동산 같고 애굽 같습니다.
그는 마음속에 탐욕을 가지고 바라보았었습니다. 우리 사람들이 마음속에 탐욕을 가지고 바라보면 잘못 바라보게 됩니다. 여러분, 마귀의 개입을 받아서 하와가 선악과를 바라보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악과라는 실과를 먹나는 반드시 죽으리라 했는데 사탄은 말하기를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그 선악과를 먹는 날에 너희 눈이 밝아 너희도 하나님처럼 될 줄을 하나님이 아시면 했습니다. 그래서 하와가 이 마귀의 말을 듣고 자기도 하나님처럼 되고 싶다는 탐욕을 가지고서 그 나무 열매를 쳐다보니까 어떻게 보였습니까? 그 나무 열매가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를 얻기에 탐스럽기로 한지라 숨을 내밀어 그 열매를 따먹고 남편에게 주었습니다. 보십시오. 바라보는 법칙입니다. 그가 선악과의 열매를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에 그만 그가 끌려가서 그 선악과를 따먹고 말한 것입니다. 이러므로 바라보는 법칙이란 무섭습니다. 현실 생활에서 우리 자녀들을 교육할 때 여러분 맹모 삼천지도라는 것 있지 않습니까? 맹자 어머니가 자식을 키우는데 공동묘지 곁에 집을 짓고 사니까 밤낮 오니까 그 맹자가 하는 것이 어화옹 어화옹 어화남차 어화옹만 합니다. 바라보는 게 그거니까 안 되겠다 싶어서 그 다음에는 시장터로 집을 옮기는데 이제 어머니가 장사하고 돌아오면 늘 와서 물건 사려 물건 사려 헐찍헐찍한 물건 사려 그럽니다. 아 이거 안 되겠다. 그래서 수단가로 집을 옮겼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바라보며 법칙으로 늘 선비들 와서 그린 거기 전에 하늘 천따지 가물려 누르왕 지부 집주 이렇게 따라서 자꾸 하다가 그 아들이 맹자가 됐단 말이죠. 사람은 이 눈으로 보는 것 굉장히 영향이 미칩니다. 여러분 가정교육을 시킬 때도 애들이 아버지 어머니의 모든 행실을 바라봅니다. 애들이 아버지 행실을 바라보고 난 다음 그대로 따라서 합니다. 바라봄의 법칙은 내가 그리 끌려가는지 그가 이리 끌려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 어머니는 이렇게 행동을 하고 이런 말을 하고 이런 옷을 입고 이렇게 살더라. 그래서 부모의 영향력은 자녀에게 깊이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가정에서 자녀 교육, 부모가 그 영향력을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력은 것은 일생에서 절대적인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깊이 잘 알아서 자녀들을 잘 교육해야 돼요. 이 바라봄의 법칙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롯이 눈을 들어 요단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바라보고 그것을 간절히 사모한 결과에 그 결과로 롯은 어디 갔습니까? 요단들 소돔 고모라 있는 대로 내려간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들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자, 그래서 롯은 요단들로 내려갔습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하였고 롯은 평지 성읍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악하여 여호와 앞에 큰 죄인이었더라. 완전히 롯은 잘못 바라본 결과로 여호와 앞에 큰 죄인인 소돔과 고모라까지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자 보십시오. 14절에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보십시오. 롯이 떠나고 난 다음에 이제 하나님이 다시 아브라함에게 말하십니다. 롯이 떠나기 전에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축복의 길을 열어놓지 않으셨습니다. 탐욕을 버리기 전에는 하나님께서 축복의 말씀을 안 했는데 롯이 아브라함을 떠나고 난 다음에 이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십니다. 한번 따라 읽어주세요.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또 다시 바라봄의 법칙입니다. 보십시오. 이 롯은 자기 마음대로 바라보았고 그래서 탐욕을 가지고 바라보았고 아브라함은 자기 마음대로 바라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명령을 쫓아서 바라보았 것입니다. 이것이 다른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내 마음대로 탐욕을 가지고 바라보면 그 바라봄의 노예가 되어서 그리 죄악으로 끌려가고 맙니다만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 하나님께서는 성령으로 여러분과 나에게 바라보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바라보는 것은 십자가를 바라보라. 주님께서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라 그러십니다.
십자가를 우리 바라보면 십자가에서 우리가 멀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바라보면 바라봄의 법칙에 의해서 우리는 그곳에서 죄 용서함을 얻습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바라봄을 보면 예수를 통해 사랑과 화목을 얻고 성령을 얻게 되고 십자가를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그곳에서 우리는 병고침을 얻게 되며 십자가를 바라봄으로 우리는 저주에서 해방이 되며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봄으로 부활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바라봄의 법칙을 통해서 바라보는 그 대상의 모든 은혜가 우리의 것으로 임하는 것입니다. 그 놀라운 역사입니다. 그러므로 여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바라보라 하십니다. 먼저 바라보고 난 다음 소유하는 것입니다. 그냥 소유가 안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먼저 바라보고 난 다음에 그 다음 믿음이 생겨요. 여러분께서 간절히 소유하기를 원하는 기도 응답받기를 원하는 것이면 그것이 이루어진 모습을 바라보아야 돼요. 그것이 이루어진 모습을 우리가 늘 마음속에 바라보고 기도하면 순식간에 그 바라보는 것이 믿음으로 변해지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늘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 그저 못 살고 망하고 실패하고 패배하고 저 판자촌으로 쫓겨가고 깡통을 차는 것만 늘 바라보고 있으면 그대로 되고 말아요. 그러나 여러분이 바라볼 때 여러분의 환경이 시산스럽고 고통스럽지라도 내가 십자가를 통하여 내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며 강건하고 생명을 얻게 넘치게 얻게 되는 하나님의 은총을 마음속에서 바라봅니다. 늘 나는 예수 믿고 십자가 사람이 되었다. 십자가의 대속의 은총으로 오중복음과 삼박자 축복이 내 것이 되었다고 그것을 바라보고 있으면 그 바라봄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큰 믿음을 산출하게 되고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내 믿음대로 될지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대로 되는 것입니다. 마음에 무엇을 여러분이 늘 바라보고 있는가? 그 바라보는 것이 마음에 늘 상상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이 결국 여러분을 그곳으로 끌고 가는 것입니다. 롯은 하나님의 뜻을 쫓지 않고 자기 탐욕으로 바라보았기 때문에 결국엔 소돔과 고모라로 끌려갔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을 쫓아서 레마를 바꿔서 그는 바라보았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동서남북 정확하게 바라보았습니다. 보이는 땅을 너와 내 자신에게 줄. 안 보이는 건 안 주겠다 했습니다. 보이는 건 주겠다 했습니다. 먼저 봐야 하나님이 주십니다. 먼저 마음속에 꿈을 꾸어야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뭐라고요? 받은 줄로 믿어라. 어떻게 받은 줄로 믿습니까? 그렇게 마음의 상상으로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그렇죠? 내가 없는데도 있는다 하고 내가 이 종 달라고 했는데 아직 없거든. 없는데도 내 마음속에 종이 있는 것처럼 바라보고 있으면 이놈의 종은 막 떨어지노. 가만히 있어. 이걸 내가 원하는데 이거 없습니다. 없음에도 불구하고 눈은 안 보이죠. 그러나 마음속으로 바라봅니다. 마음속으로 난 그것이 내 것이 되었다.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이미 내 것이 되었다고 내가 바라보고 있으면 믿음이 생겨요. 믿음이 생기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기도하고 있으면 그 바라보는 것이 그대로 생겨나는 겁니다. 생겨나요. 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먼저 마음속에 여러분께서 바라보아야 현실이 생겨납니다. 병낫기를 원하는 사람은 먼저 내 마음속에 병이 나은 나의 모습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안전하시나 내 병 나은 모습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내가 병이 나아서 건강한 모습을 바라보고 있으면 그것이 성령의 역사로 믿음으로 변화가 된 것입니다. 마음에 확 믿어지고 믿으시면 그대로 이루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께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서 부정적이고 파괴적인 것을 바라보지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대로 되어버리고 말아요. 우리는 언제든지 십자가 보배로운 피를 통해서 긍정적이고 적극적이며 창조적이고 생산적인 것을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이를 바라보고 있으면 성령께서 그것을 믿음으로 변화시켜서 그 바라보는 것을 여러분이 이루어지고 여러분 자손에게도 이루어지게 해주는 것입니다.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으로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굉장한 축복입니다. 이 축복을 모두 다 바라봄의 법칙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행하여 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일단 바라봄의 법칙으로 바라보았으면 이제 실제로 가서 한번 그 땅을 종횡으로 걸어보라는 것입니다. 더 확인을 하라. 더 확인을 하라. 그러면 그 땅을 내가 내게 주려고 했습니다. 이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숲으로 이르러 거기 거하며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더라. 이제는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단을 쌓습니다. 가는 곳마다 예배를 드려요. 아예 애굽에 내려갔을 동안에 전혀 예배 드리지 아니하고 하나님 이름 부르지 않고 완전히 타락했다가 그 애굽에서 나와서는 이제 조카하고도 이별을 하고 완전히 순종하자 하나님께서 바라봄의 법칙을 통해서 온 가나안 땅을 다 주었고 그래서 거기에서 그는 단을 쌓고 이제는 하나님 중심으로 잘 모시는 진짜 믿음의 조상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믿음의 조상도 그 신앙에 한번 쫙 믿었다가 쑥 타락했다가 그 다음 또 쑥 올라와서 쑥 믿은 것처럼 여러분도 믿음이 자꾸 이렇게 되거들랑 걱정하지 마십시오. 믿음이란 이런 파도를 타는데 될 수 있으면 안 타는 것이 좋다. 그것인 것입니다. 한 문씩 파도를 타고 세상으로 나가면은 굉장한 수치와 곤욕을 당합니다. 아브라함이 세상으로 나가서서 아내를 시집 보내는 수치와 곤욕을 당하지 않습니까? 세상이란 여러분 그렇게 편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타락해서 세상에 오면은 마귀가 달라져서 깍지를 팔랑 벗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로 회개하고 돌아오지 말고 할 수만 있으면 현장에서 회개하는 것이 좋습니다. 내가 시련당할 때 내 탐욕으로 하나님 버리고 나가지 말고 그 자리에서 박살이 나도록 깨어져서 불순종한 것, 불신앙한 것 다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을 따르면 세상으로 나갈 필요 없이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축복을 해주시고 복구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생활 가운데 꼭 이 바라봄의 법칙을 주의해서 써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탐욕으로 바라보면 결국 소돔과 고모라성에 내려가서 내 일생을 망쳐버릴 수가 있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올바르게 바라보면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거대한 축복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두 사람이 똑같이 바라보았는데 한 사람은 탐욕을 가지고 바라보았고 다른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바라보아서 그들의 결과는 하늘과 땅 차이로 달라져버리고 말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이 교회에 오셔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무엇을 바라봅니까? 여러분은 눈을 들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십자가를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십자가를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여러분께서 바라보십시오. 그런 것을 바라보십시오. 눈에는 아무 지형도 안 보이고 귀에는 아무 소리 안 들리고 소연 잡히는 거 없어도 내가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고 십자가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을 바라보고 그것이 현실에는 이루어지지 않았을지라도 그것이 이루어진 모습을 바라보고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바라보고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믿고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입으로 시인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이면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